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포스코 DX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DX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포스코 DX의 전망까지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스코 DX의 주가가 상승을 한 이유는 앞서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덕분이었습니다. LNF 역시도 사실 같은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 상장사의 코스피 이전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한데 자세한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네. 코스피로의 이제는 분명한 호재이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좀 말씀드릴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코스닥은 2불이거, 코스피는 1불이거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나스닥이 있고 뭐 다 따로 있듯이 네. 그 시장만의 특수성이 있죠. 우리가 성장주는 코스닥이 더 많을 수 있고 뭐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기술 우회 상장도 가능한 이런 네. 상장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왜 계속 코스피로 가려고 하느냐. 이유는 이거죠. 일단 포스코 DX나 다른 올해 한 3개 정도, 이제 LNF까지 가면 4개 정도, 한 5개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 확보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트보다 백화점에 비싼 물건이 많듯이. 그러니까 돈을 가진 분들이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동성 확보가 훨씬 더 손쉬운 거죠. 거기에다가 지수 펀드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일단 코스피에 유리하기는 유리합니다. 네. 또 유동성 확보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뢰도 확보죠. 그 코스닥에 있는 기업보다 이제 코스피로 가면 아무래도 그 기업에 대한 신뢰 지수가 올라가는 건 네. 분명한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뭐 많은 또 투자자들이 코스피는 1불이고 코스닥은 2불이 같은 생각인데 분명히 시장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보면 공매도 폭격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 중 네. 하나거든요. 이제 변동성이 많은 코스닥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되게 심하지 네. 않습니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잘 들어가는데 코스피로 들어가면 이 공매도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네. 보면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 우선 첫 번째로 패시브 자금 유입되죠. 그러니까 유동성 확보가 더 좀 손쉬운 게 있고 그리고 현행법상 공매도는 코스피 200 편입 전까지는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매도 피하는 것도 좀 사이드 이펙트로 많이 있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제일 중요한 이전 그 목적은 유동성 확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인지도와 신뢰도 확보 측면도 있고 거기에 공매도 세력을 피하려는 입장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이 유동성 확보라고 전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해에 가장 많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인데 지금 살펴보면 수치가 지금 쭉 봤을 때도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우선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세가 네.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 자본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본 시장 자체가 또 워낙 커졌어요. 네. 네, 유동성 확보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 유동성이면 좀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 이 두 가지 때문에 선호하고 있고 아까 8월달까지 세 개잖아요. 네. 지금 포스코 DX하고 LNF까지 하면 올해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최근 뭐 15년 사이에 가장 많은 이전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이제 올해 들어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주요 기업들에게 정리해서 나와 네. 있는데 사실 이전 상장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뭐 그다지 좋지 않았던 기업들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전 좀 궁금한 부분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좀 알려주세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 자본의 크기가 일정 이상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시장 가치 자체가 좀 높아야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그 문제고. 지금 보면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은 분명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해요. 그리고 네. 주가에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유입으로 인한 이 갑작스런 이 증가 이 자본 그 밸류의 크기가 높은 거는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유입하고 유동성 효과밖에 없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아까 세 개 우리가 봤는데 SK 오션플랜트하고 BH하고 네. 나이스 평가 정보가 지금 세 개다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보시는 네. 듯이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SK 뭐 오션플랜트 빼고 예, 마이너스고 네. 특히 이제 뭐 그 SK 오션플랜트가 4월 19일이고 6월 20일 8월 8일인데 네. 용 주가가 좀 지원찮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기업은 펀더멘탈이다. 예. 그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펀더멘탈이 튼튼한 걸 보는 것이 핵심이지 단순하게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에게 정말 좋은 자금들이 흘러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하고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이전 상장을 한 이후에 SK 오션플랜트는 5%대 뭐 상승률을 보였지만 나머지 종목들의 마이너스권에 지금 등락률을 보인 만큼 네. 지금 포스코 DX와 LNF도 비슷한 흐름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포스코 DX는 사실 연초 대비 너무 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 동력으로 코스피는 상장을 하는 거고 뭐 잘 아시듯이 포스코 퓨처엠의 2차 전지와 따라가면서 같이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은 이전 상장하면서 굉장히 5배 이상 6배 가까이 올랐죠. 네. 오른 그 이유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새로운 좀 큰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서 옮기는 건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그 기업과는 좀 다른 양상을 할 수도 있어요. 우선 이유가 뭐냐면 포스코 DX라는 기업을 잘 뜯어보면 네. 옛날 이름이 포스코 ICT예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ICT는 뭐냐면 일본의 SI 기업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내 계열사들에게 SI 인프라를 깔아주고 SI를 운영해주는 수익을 했었는데 최근에 포스코 DX는 이름을 사명을 바꿨듯이 네.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어떤 비즈니스를 살펴볼까요? 우선 포스코 DX의 비즈니스는 뭐 IT를 원래 하는 거였어요. 네. 뭐 그래서 SI 기업이죠. 포스코 그룹 내 계열사 뭐 IT 깔아주고 SI 뭐 인프라 해주는 건데 지금 포스코 DX를 보는 건 저는 두 번째 EIC하고 로지스틱 쪽입니다. 네. 이제 지금 당장 돈 되는 건 이제 EIC 쪽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인데 2차 전지 사업을 잘 보시면 지금은 2차 전지라는 이름을 단 것만으로도 굉장히 뛰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성장 곡선이 좀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슨 싸움이냐면 결국에는 품질과 코스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품질과 코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얼마나 잘 구축하는가가 핵심인데 네.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권영수 부회장이 수장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스마트 팩토리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그 스마트 팩토리를 드라이브를 걸면서 모든 새로 준공하는 공장에 남아 직을 다 깔게 될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DX는 포스코 퓨처엠이 공장을 증설할 때마다 매출이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캡처 마켓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또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산업용 로봇 자동화도 할 수 있고 네. 뭐 그다음에 물류 자동화 같은 것도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기술을 원천을 가지고 있으면 산업 로봇 자동화와 물류 자동화가 따라오는 기술이거든요. 동반되는 네.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지금 그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 투자 자금으로 키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1차 한번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네. 누구 때문에? 포스코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공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네. 그 매출과 이익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고 그다음 관건은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이 포스코 DX가 이 기반 기술을 잘 습득했다면 캡티브 마켓인 포스코 그룹사가 아니라 다른 계열, 그러니까 외부 기업까지 이런 수주를 해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한 번 점프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요 산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 네. 아마 그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리쇼링,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 있는 공장을 지속적으로 아마 옮기게 될 겁니다. AI와 빅데이터와 이 스마트 팩토리가 합쳐지면 굳이 낮은 저임금이 필요하지 않고 자본만 들어가면 충분히 자국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큰 대세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대세에 끼어 있는 기술이 AI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공장에 들어가는 세팅할 때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 주목해보는 것도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겠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나와 있는 만큼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면 그런 자금들 여기 활용하겠다가 좀 명확하게 좀 제시돼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 납득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포스코 DX의 경우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잖아요. 포항의 양극재 공장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기도 했고요. 또 수주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입니다. 또 포스코 그룹은 지난 7월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밸류데이에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포부도 밝혔는데 그러면 앞으로 포스코 DX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우선 지난해 일단 매출 1조 클럽을 달성했어요. 네. 지금 이번에 DX와 사명을 바꾸면서 향후 5년간 4조 정도의 포부를 밝히긴 했는데 네. 그 4조라는 숫자는 아마 포스코 퓨처엠이 성장하는 것만큼 같이 성장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죠. 네. 그 정도까지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저는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면 그다음 그 성장 포인트는 뭐냐? 그 기술이 정말 현실화되어서 캡티브 마켓인 포스코 계열사가 아니라 외부 기업까지 수주를 해와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네. 그것까지 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성장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업 가치가 2조 뭐 이렇게 된다면 이미 그 가치는 캡티브 마켓에 대한 매출과 이익 곡선 이미 다 반영한 기업 가치라서 그 다음 기업 가치는 아마 산업화 로봇 그리고 물류 자동화 같은 기술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기술로 캡티브 마켓이 아니라 캡티브 마켓을 벗어난 시장에서 성분을 걸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가 아마 그 다음 기업 가치를 좌우할 겁니다. 캡티브 마켓 이외에서 성장이 가능한지를 한번 그렇죠. 꼭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포스코 DX의 경우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코의 계열사잖아요. 그러면 그 계열사들 중에서 포스코 DX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만한 곳이 어딘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사업 성과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포스코 퓨처엠이죠. 네. 그러니까 포스코 DX는 포스코 퓨처엠과 굉장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 DX가 그 현재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생산하는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위한 공장에 제공되는 자동화 설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 그 자원 개발 쪽, 포스코 홀딩스 그 산하에 있는 여러 계열사들의 2차 전지 관련 소재 생산 관련 자동화 시스템, 제어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은 모두 포스코 퓨처엠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DX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시스템 공급은 이미 캡티브 마켓으로 확보한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포스코 DX의 성장은 2차 전지의 성장과 똑같이 연동해서 봐도 된다. 이게 네. 첫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원래 포스코 DX 상반기 매출을 보면 작년 1조 클럽 넘다 그랬잖아요. 네. 상반기만 7,800억 했어요. 매출을. 오. 그리고 영업이익도 640억입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 65%, 98%나 높은 거예요. 네. 다 포스코 퓨처엠 때문이죠. 향후 5년간 이 정도 성장 수준을 네. 이룰 겁니다. 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계속 공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포스코 퓨처엠이 4월 달에 원래 계획보다 두 배 더 많은 증설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렇다면 포스코 DX의 성장 곡선은 퓨처엠과 같이 갈 것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주 내에서 포스코 DX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그룹은 바로 포스코 퓨처엠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업황 내에서 사실 포스코 퓨처엠도 입지를 단단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 포스코 DX 이전 상장 과정에서 후광 효과를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이미 다 반영된 것 같아요. 선반영인가요? 굉장히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뭐 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선반영 많이 된 상황이고 한 4, 5년치는 이미 선반영된 것 같고 표수고 DX도 이미 선반영되어서 저는 뭐 다른 어떤 유동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공급선의 어떤 스킬적인 문제지 이미 펀더멘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반영된 실적이다. 네. 이미 주가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영된 모든 숫자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캡티브 마켓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 선반영된 거예요. 어? 포스코가 이상하지 않는 이상 포스코 네. 퓨처엠이나 기타 2차 전지 소재 생산하는 많은 계열사들이 공장을 칠 때마다 누구한테 일을 주겠느냐? 퓨처엠에게 주죠. DX에게 주죠. 그게 이미 다 선반영된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는 포스코 DX 자체만을 보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실적 베이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의 성장 곡선과 같이 연동해서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출액 중에서 네. 포스코 계열사가 아닌 곳에서 매출액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번 더 투자의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 DX는 혼자만 좀 보기보다는 포스코 퓨처의 성장 곡선 함께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포스코 뭐 그룹주 중에서 DX와 퓨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그룹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지금 포스코가 크게는 사실 포스코가 우리가 지금 뭐 2차 전지를 하도 그 뜨거워서 2차 전지 이야기하지만 네. 포스코 홀딩스 산하의 제일 큰 건 사실 포스코죠. 네. 철강이죠. 포스코의 철강, 탈철강도 하고 있지만 포스코가 지금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대대적인 혁신을 아마 일으킬 겁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팩토리도 저는 포스코 DX의 수혜로 갈 것이다. 그럼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어마어마하죠. 네. 물론 그거는 이제 신설 공장이 아니라 공장 내부의 여러 가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메인테너스 네.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매출로 바로 수치를 계산하기 어려울 거예요. 내부의 어떤 정보가 아니면 포스코 그 퓨처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신설 공장이잖아요. 네. 신설 공장이 하나 서면 그 전에 매출을 금방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아, 1공장 지을 때 얼마 포스코 DX가 들어갔는데 2공장 지을 때마다 들어갔는데 아, 3공장 지을 때는 이만큼 캐파가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구나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같은 기존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계산하기는 일반인들 쉽지는 않겠지만 네.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만약 거기까지 들어간다면 포스코 퓨처엠의 공장 신설에 대한 캡티언 마켓에서 나오는 매출보다 훨씬 큰 매출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포스코는 이미 철강 공장들을 스마트 팩토리를 가고자 하는 계획은 네.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DX에게는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죠. 지금 들어보니까 호재거리가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 철강과도 좀 엮어볼 수가 있는 만큼 또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포스코 DX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우선 그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의 오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코스 비즈 상장의 호재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 부분으로 끝나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코스피로 이전한 많은 기업들이 네. 좀 길게 보면 그렇게 실제 좋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승 흐름은 언젠가는 끝부분 빠질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오른 정도의 밸류는 굉장히 많이 선반영도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움직이면 포스코 DX도 같이 따라가면서 한번 보는 것도 좀 이렇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